왔을 때 다들 다 이렇게 누우는 거 아닌가? 2023 올해 보내는 대상 화이팅! 잠옷 입고 연습하는 거예요. 맞아. 우리 팬사 우리 잠옷으로 회사했어. 와. 잠 날짜 인증. 네. 9월 6일 지금 12시에요. 12시 지나면 그럼 9월 7일이죠. 맞지? 어 그러네. 그럼 7일. 네. 우리 활동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. 고생했습니다. 언니 에볼루션 준비 어땠어요? 점점 뭔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다 늘었던 것 같고. 그러니까 진짜 잘 맞았어요. 잠시만. 아 진짜 너무 잘해요. 저는 진짜 박살이 그냥 났어. 진짜 소름 났다. 너무 잘해. 진짜? 아 환자 나왔네. 응. 네, 열심히 하고 있으면 빨리 지나갈 것 같아. 아 뭔지 알 것 같아. 뭔가 집에 딱 왔을 때 다들 다 이렇게 누우는 거 아닌가요? 나도 아니야. 맞아. 둘이서. 아니, 나 카인데 형은 이렇게 카인이 저기서 앉고 나는 여기서 앉고 언니가 침대 위에 핸드폰 딱 보고 이렇게 있거든요. 그게 딱 초반 그때 지난 후에 딱 그냥 맨날 핸드폰만 봐. 맞아. 그냥 너무 바빠서 그래. 언니 잘 때 우리 돌아오고 그리고 어. 아침 나갈 때 언니도 자고 있어. 좀 짧은 공부 영화 볼까? 짧은 거? 짧은 한 짧은 10분? 거? 그런 거 있어? 아니 찾아봐 유튜브에서. 유튜브? 있지 않을까? 그럼 10분 동안 그런 짧은 우리 예전에 보는 거 그런 그냥 영상 아니면 드라마 같은 영상 영상 진짜 안 되잖아. 드라마 너무 길어. 영상만 진짜 그다음에 오빠 근데 여기에 있는 영상은 거의 다 귀신이 아니야. 진짜 귀신이 아니야. 그래서 언니 무섭잖아. 와 이거 이러고 와, 진짜 나 좋아. 진짜 나 오빠 진짜 반대 나 진짜 언니 시작도 안 야 진짜 안 돼. 야 너무 좋잖아. 니 진짜 무서워. 내 얼굴 무섭다고. 언니 보셨어요? 언니 그냥 아예 안 보네. 저 이거 마지막 이거 보면 끝나죠. 진짜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 보고 싶어 진짜.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. 공포 영화 보면 꿈에서 나오는 거 같아. 나는 꿈이 안 나와. 근데 뭔지 알아? 뭔가 어릴 때 뭔가 이런 여기서 잘 때 뭔가 이렇게 한 아 무서워. 아 맞아 맞아. 누가 귀신 잡아. 귀신 이렇게 아 잠깐 뭐 무섭지 않아?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덥다. 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무서워.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있었어요. 맞아 열심히 하고 왔어요. 저 오늘 라디오 하고 왔어요. 고생했어요. 뭔가 처음 밖에서 가니까 신기했어요. 왜냐면 우리 회사 콘텐츠 시그널 이렇게 찍었잖아요. 근데 저도 밖에서 처음 본 사람이니까 뭔가 니가? 어 그럼 점점 눈이 그러면 우리 잘까? 잘까요? 여러분 지금 자아도에서 인사할게요. 여러분 잘 자요. 안녕. 잘 자. 오야스미. 오야스미. 와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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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. 굿나잇. 굿. 잘 자. 바이바이. 카에 사연 하나. 나는 언니랑 같이
네. 2023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. 완전 첫 신인상이기도 하고 딱 데뷔하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. 또 이 공을 또 저희 웨이브 분들 한 건 하셨잖아요. 고마워요. 덕분에 저희가 받을 수 있었어요. 러블루션 활동을 잘 마쳤고 에볼루션도 시작했고 올해도 내년도 계속해서 많은 추억들과 많은 노래들과 많은 걸 쌓아갈 예정이니까요.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. 너무 감사해요, 웨이브. 웨이브 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 저희 TVS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, 사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, 앞으로도. 안녕.